보물상자처럼 생긴 것만 까고 다녀볼까? 저기에 있는 보물상자. 냠냠냠냠냠. 어, 그리고 저기 멀리 있네. 어, 근데 걸음걸이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 넓은 맵을 다 걸어 다니지? 어, 저기도 있다. 오, 시작. 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허버버드를 누르면 짠! 이렇게 이동수단들이 나오는데 나는 다 잠겨있네.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맘에 드는데? 캣 허버버드.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펫시뮬레이터 X에서 그 아무도 얻지 못했다는 캣 호버보드를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다른 호버보드들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다 써져 있는데 캣 호버보드만 이상하게 고양이가 야옹 하고 울고 있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가설을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건 펫시뮬레이터 대표 운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를 뽑아서 착용해보기.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를 잔뜩 뽑아왔거든요. 엄청 많이 뽑아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프레스턴이라고 돼있는 이름을 찾는 거야. 이게 펫시뮬레이터 만든 제작자님 대표 닉네임이거든요. 자, 1번을 찾아보자. 12마리 다 꼈고요. 아, 안 열렸다. 아쉽게도 이 방법은 아닌가 봐. 내 고양이가 데미지가 3자리도 있거든? 이 3자리를 빼고 올 2자리로만 한번 맞춰보자. 데미지 2로 이루어진 프레스턴 팻들 다 꼈고 과연 짠! 아, 안 얻어지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 가설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가설은 뭐였냐면 이 고양이를 끼고 모든 텔포를 다 타는 거야. 산책을 시켜주는 거지. 샵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레스트 빛. 힘들게 뛰어다니지 마세요. 호버보드 타고 다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못 얻었고요. 그 다음 생각해본 가설은 코드 사용하기. 생각해둔 코드가 여러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버보드에 써져있던 미아오. 일단 이거 아니고요. 소문자로도 써보고. 아니고 다음 제일 간단한 캣. 캣 아니고 다음은 캣 호버보드 아니고 캣 호버보드 아니고 띄어쓰기도 한번 붙여가지고 해보자. 캣 오버보드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냐면 펫시뮬레이터 X 대표 운영자분 인벤토리에 들어가면 이 고양이 펫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던데 그 아이템의 이름을 한번 적어 넣어볼게요. 그 아이템의 이름은 캐슈더팔 이거거든? 자, 아니고 소문자로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잘 생각했다 했던 가설이었는데 아, 이거 아니네. 아쉽다. 자, 안 얻어졌죠? 그 다음에 생각해봤던 건 어처구니 없는데 알고 보니까 운영자가 좋아하는 게 고양이가 아니었던 거야. 강아지였던 거지. 고양이 다 빼주고 강아지를 이름을 캣으로 바꿔서 끼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 하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끼껴주고 들어가 보면 nope. 역시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본 가설은 고양이를 뽑다 보면 확률적으로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양이를 또 많이 뽑아봤어.
고양이만 470마리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후보보드가 얻어지진 않았어. 그렇다면 혹시 가방을 고양이로 꽉 채우면 후보보드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고양이도 좀 잔뜩 모으고 있긴 했는데 운영자분들이 분명히 무과금 분들도 이 캣 후보보드를 얻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을 거야. 솔직히 이것도 우리 가방이라는 게 무과금 분들은 한계가 있잖아? 분명히 지금 내가 그 무과금 분들의 한계를 넘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미 캣 후보보드를 얻었어야 돼. 하지만 못 얻었죠? 그래서 이 가설도 삐삐 폐기 처분. 이 가설도 아닌 것 같고 제일 유명한 가설이 또 하나 있어. 그거는 이제 이건 내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방법이래. 스폰월드의 네 번째 맵에 오면 팻을 합성시켜서 다른 팻을 얻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 가설에 조금 더 힘을 보태보자면 마침 이 맵에 여기 봐봐 후보보드를 구매하라는 표지판이 마침 이 맵에 있어. 이게 뭘까? 여기서 팻을 합성하면 고양이 후보보드를 준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을 조금 합성을 해보자. 무지개 고양이도 합성해보고 금 고양이도 한번 합성해보고 일반 고양이도 합성해보고 일단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 다음 생각한 거 합성을 아무거나 할 게 아니라 대표 운영자 닉네임으로 합성을 해보자. 프레스튼을 찾아서 합성을 하는 거지. 프레스튼 이름 들어간 고양이 다 체크했고요. 가보자. 짜잔! 치킨 나왔어, 치킨. 보자. 아, 안 얻어지네.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고양이를 합성해서 고양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좀 그럴싸한데? 고양이를 합성해서 고양이를 뽑아보자. 자, 고양이들 들어가세요. 고양이 나와주십시오. 약 500마리 정도의 고양이를 녹여봤는데 일단 고양이로 된 펫은 한 마리도 못 보았고요. 캣 후보보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신빙성 있는 가설이 하나 있어. 후보보드에 추가만 한 거야. 여기에다가 추가만 해두고 아직 구현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인이 난리를 치고 막 이거저거 확률로 뽑아보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캣 후보보드 현재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운영자분들만 알고 계시겠죠?